원피스 1072화의 표지 연재의 제목은 제르마 66의 감정 없는 여행 살상무기 대량 생산입니다. 그리고 시저, 저지, 퀸이 실험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어딘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 버킨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베가펑크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에 살상무기를 생산하는 과학자는 버킨과 베가펑크를 제외한 MADS의 주요 과학자들인 퀸, 저지, 시저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산 중인 살상무기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시저가 악마의 열매와 유사한 형태의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조 악마의 열매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라핌의 초석이 되었던 무언가를 이들이 개발해냈을 수도 있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아직 정체가 공개되지 않은 과학병기라든지 일반적인 화학무기 살상무기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퀸, 저지, 시저급의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무기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원피스 세계관에 영향을 끼칠 만한 강력한 무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인은 베가펑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베가펑크와 추격전을 하였고 벌레의 방해, 베가펑크의 민첩성들로 인하여 베가펑크를 잡아내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베가펑크를 함정에 빠뜨려 베가펑크를 잡아내겠다고 결정하였고 자신의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아이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으앙 아파 코뼈가 부러진 것 같아 라고 징징거리며 바닥에 누운 뒤 울상을 터뜨렸고 베가펑크는 보니 큰일이야 괜찮은가 당장 의사를 보니가 다쳤어 라고 말하며 보니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보니의 함정에 보기 좋게 걸려들었고 보니는 베가펑크가 자신에게 다가오자마자 곧바로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변신한 이후 베가펑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 곧바로 도주하였고 보니는 몽둥이를 휘둘러가며 베가펑크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무투파가 아니었던 베가펑크는 결국 보니에게 빈틈을 허용하고 말았고 보니는 베가펑크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본인은 베가펑크를 제압한 이후 곧바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베가펑크를 어린이로 변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젠장 무력한 아이가 되어버렸어 돌려줘 나의 빛나는 세월들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로 변신한 베가펑크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다 빠진 모습과 머리에는 사과가 달려있고 혀는 매우 긴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독자들은 아이라고 모두 귀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베가펑크를 제압한 이후 곧바로 베가펑크의 멱살을 잡고 이유가 있다고 그럼 설명해 아버지를 왜 죽였어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을 해명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베가펑크는 보니의 아버지인 쿠마를 실험한 장본인이며 쿠마는 베가펑크의 실험에 의하여 인격을 잃게 되었으며 천령인의 노예가 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또한 보니가 에그헤드 섬에서 베가펑크를 마주한 이후 베가펑크에게 아버지를 죽인 이유를 물었으나 베가펑크가 계속하여 답변을 회피했기에 보니의 입장에서는 베가펑크가 불구대천지 원수이며 미울만합니다. 그리고 보니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한 베가펑크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고 결국 보니에게 쿠마와 자신의 과거를 모두 말해주려 합니다. 베가펑크는 보니에게 쿠마와 자신의 과거를 모두 말해주려던 찰나 과거 쿠마와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지금 자신이 보니의 손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보니에게는 쿠마의 과거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너에게는 그 이유를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쿠마와 약속했다 라고 말했고 과거 쿠마가 레드라인을 암벽하고 있는 모습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레드라인은 천룡인들이 살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불리운 성지 마리조아로 가는 입구나 다름없는 곳이기에 쿠마가 그곳을 암벽하고 있다는 것은 쿠마가 마리조아를 침공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에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본인은 격분하며 베가펑크의 멱살을 잡고 아버지를 죽인 이유가 있다더니 거짓말쟁이 아버지가 나를 두고 죽을 리가 없어 네가 죽인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자신을 잃겠다고 결심한 건 다름 아닌 쿠마 자신의 결단이야 나도 엄청나게 힘들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의 대사를 해석해본다면 쿠마는 스스로 실험체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베가펑크는 이미 쿠마를 실험할 당시에는 세계정부 쪽 인물이었다기보다는 혁명군 쪽 인물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통 속에서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이유 역시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이어서 계속하여 쿠마의 과거를 회상하였고 쿠마는 레드라인을 오르며 해군들에게 폭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쿠마는 훌륭한 남자야 라고 말하며 쿠마의 의지와 결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계속하여 베가펑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어린 베가펑크를 폭행해버립니다. 쿠마는 베가펑크를 폭행하던 와중에 어떠한 방을 발견하게 되었고 본능적으로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보니에게 기다려 보니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혀 쿠마와는 관계가 없어 라고 말하며 보니를 막아서려 하였으나 반쯤 이성을 잃은 보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어떠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거대한 곤발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곤발바닥은 누가 보더라도 쿠마와 연관이 있었으며 쿠마의 도톰도톰 열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이 곤발바닥을 보며 쿠마와의 과거를 다시 회상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쿠마는 베가펑크에게 자신의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설명해 주었고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면 실체가 없는 물체를 실체화할 수 있으며 사람의 기억이나 의지마저 구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비한 능력은 베가펑크조차도 본 적이 없었기에 매우 신기한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통증, 상상, 생각, 기억 역시 변환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고 베가펑크는 인간의 기억의 무게와 크기를 알고 싶었기에 쿠마에게 쿠마의 기억을 꺼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쿠마는 나보고 창피를 당하라고 라고 말하며 자신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려고 하였으나 베가펑크는 부탁하마 과학은 더욱더 진보할 수 있다 나만 보도록 할게 부탁한다 라고 빌었으나 쿠마는 다시 한번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결국 기억을 구현화시켜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니가 쿠마의 기억이 담긴 곤발바닥을 만지려고 하자 베가펑크는 그걸 만지지 마라 보니 그것은 고통이다 알고 있는 대로 쿠마의 능력이야 죽기 직전의 고통이라고 라고 말하며 보니에게 쿠마의 고통을 만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과거 스릴러파크에서 쿠마가 루피의 고통을 뽑아 조로에게 주었던 고통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쿠마와의 기억을 다시 한번 회상했고 쿠마는 결국 레드라인을 오르다가 해곤의 공격을 맞으며 리타이어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 이후로 쿠마가 천령인의 노예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보니가 베가펑크와 갈등을 겪던 와중에 밀짚모잘당은 CP0와 대치하고 있었고 세라핌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라핌들 역시 자아가 있었기에 스스로 CP0를 돕기 위하여 밀짚모잘당을 처리하고자 하였고 밀짚모잘당이 숨어있던 기지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샤카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세라핌은 어느정도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은 방어장치가 얼마나 버틸지 측정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세라핌들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당황하며 그들에게 명령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곳에는 우리보다 우선 명령권이 높은 베가펑크와 세틀라이트들이 있다고 라고 말하며 세라핌이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인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카코는 밀짚모잘당의 퇴로를 막아내기 위하여 써니오를 격파하려 했으나 조로가 본능적으로 이를 막아냈고 카코는 조로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동물계 악마의 열매 각성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브룩에게 배를 맡긴 이후 카코를 막아내기 위하여 카코에게 다가갔고 카코와 조로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각성폼의 카코는 기린이 아니라 마치 용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와 카코는 충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라핌들이 날뛰며 베가펑크의 연구소를 개박살내기 시작하였고 순식간에 세계정부 연합 측의 우세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조로와 카쿠가 충돌한 이후 조로와 카쿠는 어느정도 대등한 모습을 보이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투시가 카쿠를 물어버렸고 카쿠는 순식간에 제압당합니다. 그리고 루치는 뭘 하는 거냐 스투시 라고 물었고 스투시는 뭐하긴 단지 그를 잠재운 것 뿐이야 너도 자러 가지 않을래 부탁해 루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치는 스투시가 배신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스투시의 정체가 MADS의 성공적인 복제 실험체 1호이며 그녀의 본체는 전 록세 적단 미스 버킨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또한 스투시는 마치 서큐버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스투시의 별명이 활락가의 여왕임을 고려하면 스투시의 능력은 서큐버스와 연관이 있어 보이며 스투시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박쥐박쥐 열매 모델 서큐버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의 본체인 미스 버킨은 흰수염의 아내이자 위블의 어머니이기에 과거 록스의 적단 시절 미스 버킨과 흰수염이 교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때 미스 버킨이 흰수염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위블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